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달러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때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이하로 이탈되는 경우 부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뉴스원 TV 구독자 여러분, 금융증권부 김재현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에만 비트코인이 약 72% 상승률을 보이면서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언급드렸듯 이제 비트코인 대비 여러 알트코인의 상승률은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급락이 나오면 그간 오르지 못했던 알트코인이 추가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인플레이션의 둔화세가 감지되는 지표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여력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최근 추세와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오늘도 이제 AM 매니지먼트의 송승재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비트코인이 올해 3월까지 7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을 위해서 무엇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좀 거시경제 상황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 거시경제 상황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1월에 사실 본격적인 상승을 이제 보였을 때 뭐 인플레이션이 사실 주요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지금 최근 들어서도 뭐 CPI와 PPI도 둔화세가 나타났잖아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PCE 같은 경우도 둔화세를 나타내면서 연준이 이제 긴축 조절을 다시 좀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미 증시가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은행권 리스크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주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과 그다음 뭐 제니 옐런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까지 좀 은행 리스크를 완화를 해주는 발언들이 좀 여럿 있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겹치면서 이제 좀 미 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좀 미 선물거래위원회죠, CFTC가 이제 바이낸스 규제에 대한 좀 잣대도 들이밀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사실 좀 공포감도 좀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1월에 FTX 사태가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에 대한 후유증도 아직 다 극복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규제는 좀 뭐 어떻게 좀 보세요? 우선은 이 CFTC 같은 경우 이 바이낸스를 상대로 이렇게 제소를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좀 급락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 사실 좀 이제 좀 다양한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최근 들어서 SEC가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CFTC가 이 시점에 들어왔다는 거는 좀 SEC의 그 적극적인 규제 움직임을 좀 견제하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좀 부각할 수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SEC는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CFTC 같은 경우는 상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상품으로 취급을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뭐 이제 리플 소송도 사실 결과를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도 좀 리플 소송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아직까지 또 코인 시장에 되게 코인 시장의 그 변동성에 되게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여러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단은 저희가 가장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는 뭐 이러한 좀 코인 시장에 좀 영향이 있는 일정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좀 거시경제 상황도 좀 주요 있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주 일정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어느 일정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좀 구독자분들께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이슈가 나온 걸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OPEC 플러스에서 예상치 못한 감산 추가 발표가 있으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다시 또 압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작용이 되면서 좀 시장의 우려를 좀 키웠고, 그리고 전날 이제 간밤에 발표되었던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46.3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거는 이제 2020년 이후 5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블라드 연은 총재나 쿡 연준 이사 같은 경우도 이를 우려하면서 중국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좀 우려와 함께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또 있다라면서 지금 현재 좀 추가적으로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동결 가능성이 41.4%를 나타내고 있고요. 25BP 인상을 58.6%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주 초반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았지만 간밤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다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결을 보는 시각도 어느 정도 지금 존재는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좀 더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달은 FOMC가 없기 때문에 다음 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추후 이제 좀 추세를 또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 이런 시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추세를 좀 잘 따라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주 일정이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이제 제조업 지수, 지수도 발표가 됐지만 이제 PMI도 발표가 됐지만 이제 고용 노동 보고서도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고용시장 관련해가지고 현 상황을 되게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좀 지표이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일정 포함해서 다른 일정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화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미국 이제 노동부 구인 이직 네. 보고서를 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도 ADP 비농 고용 네. 변화가 예정되어 있고 미국 ISM 제조업 PMI 비제조업이죠. 비제조업 PMI가 있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이거는 매주 발표하기 때문에 네.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금요일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금요일이 이제 3월 고용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네. 발표를 하면서 네. 이 고용 보고서 내용 중에 임금 상승률과 네. 실업률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난 이제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 약간의 둔화세를 나타내면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네.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지속적으로 임금 둔화세가 나타난다라고 네. 하면은 아마 또 시장의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워주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상반기에 좀 크게 상승했을 때 그에 네. 비해서 나스닥이나 뭐 그간 이제 비트코인과 네. 약간 커플링 현상을 보였던 네. 나스닥이나 뭐 S&P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반등하지 못했거든요. 네. 나스닥이랑 그래도 최근까지 추세가 좀 어떤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스닥이랑 또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비교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차트가 나스닥이고요. 네. 아래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근 뭐 1, 2년간 해가지고 네. 나스닥과 비트코인 커플링 현상을 굉장히 네. 밀접하게 보였는데 네. 최근 이제 한 지난주 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이낸스 제소 네. 그런 이슈를 기점으로 해서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약간의 좀 디커플링 현상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에 대해서 여전히 암호화폐는 그 바이낸스 제소에 대한 영향이 좀 남아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그 시장의 우려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네. 있고요. 반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요 저항대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지금 네.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내려도 12,800포인트 네. 지지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추후에 또 기술적 분석에서 자세히 또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도 사실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잖아요. 시가총액은 네. 좀 어떠한 상황일까요? 사실 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알트코인들이나 뭐 시장에 대한 활발성은 좀 부족한 모습이 네. 약간은 네. 좀 있어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시가총액을 보면은 사실 이 시가총액 1.18 트릴리언 정도에 위치하는 네. 이 저항대가 비트코인 가격으로는 25,200달러 그렇죠.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25,200달러를 돌파하고 네. 네. 28,000달러를 네. 위치해 있는 반면에 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지금 여전히 그 해당 저항대는 돌파해주지 네. 못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항상 시가총액은 주가와 조금 이제 같이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좀 모습이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을 추가적으로 높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그런 매수세라고 해야 되나 뭐 힘 같은 게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랑 이더 도미넌스도 네. 지금 위험하게 보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가총액 대비 비트코인은 많이 상승했는데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이 많이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이더 도미넌스를 좀 주목해라 이런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이더 도미넌스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6일, 그러니까 지난달 3월 초를 네. 기점으로 해서요. 사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굉장히 강한 급등세를 보였는데 네. 이때 시점이 그거예요. 그 미국 실리콘밸리 네. 은행이 그런 파산 사태가 나오면서 바로 이제 미국 정부가 대응을 했죠.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을 이제 펼치면서 네. 그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도 이에 힘입어서 급등을 보인 거고요. 이제 네. 반면에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급등에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네. 하락하는 모습을 네. 좀 보였다. 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약세를 조금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상승 전환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알트코인을 매매함에 있어서는 네.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아직까지는 네.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 일단 그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먼저 주봉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지금 현재 주봉 상황은 급등 형태를 보이고 난 후에요. 지금 현재 연속적으로 주봉 네. 마감 캔들 형태를 보면은 네. 도지 형태죠. 그러니까 네. 스피닝탑 캔들 형태인데 네. 이거는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치열하다. 그러니까 매수세 매도세가 치열하게 네.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를 하는 네. 거고요. 이거는 곧 지금 현 자리가 단기적으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나타내기 네. 네.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을 판단하시면서 우선은 주봉 기준 해가지고 25,800달러 정도가 네. 강세를 유지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25,800달러 이하로 이탈되는 경우 네. 주봉 마감이 네네. 이하로 이탈 마감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부수적으로 네. 가져갈 필요가 네, 있고요. 예.
그 반면에 이제 25,800달러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추가 상승이 좀 네. 가능한 부분으로 네. 보고 있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서 좀 더 단기적인 흐름을 보자면요. 예, 예.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이 고점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사실 단기 박스권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요. 네. 지금 현재는 박스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있지만 아직까지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지지선은 26,700달러 정도로 네네. 판단이 되는데 26,700달러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네. 계속해서 어느 정도 박스권 형태가 지속될 것 같고요. 네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이제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28,400달러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때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박스권 형태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네. 열어두면서 네. 방금 이 주봉 관점에 대해서 네. 25,800달러 이하로 주봉 마감이 이탈하는 것을 기준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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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좀 뭐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은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알트코인 네. 투자할 때도 결국에는 뭐 이더리움 도미넌스나 여러 네. 지표를 참고해야 되지만 네. 비트코인의 사실 움직임에 좀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네. 결국에는 알트코인들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일단 주시하는 게 네 우선은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직까지도 좀 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네, 네.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 도미넌스가 높아지는 시점에 그때 좀 적극적으로 해도 될 것 같고 네. 아직까지는 좀 비트코인 위주로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네, 네. 대응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가장 일단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26,000 700달러 정도를 네. 지지하면서 움직일 수 있느냐. 네. 그 네. 라인이 지금 일봉 30일선과도 네. 이제 겹치는 자리라서 예, 예. 사실 26,700달러 이하로 이탈되면은 일봉 30일선이 다시 꺾일 위험이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네. 아직까지는 열어두지만 이하로 마감될 경우에는 보수적이게 네. 봐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이제 주요 거시경제 일정과 함께 이제 암호화폐 관련 데이터 등을 이제 송승재 애널리스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